오늘은 MZ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파트죠. 면접 프레젠테이션의 저자 김효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. 이 책이 한국 프레젠테이션협회 이모님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니까 더 의미가 있습니다. MZ세대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. MZ세대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, 사용설명서.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이 면접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. 정말 세세하게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라는 내용부터 면접 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, 대기업 면접관이 집중적으로 채점하는 세 가지.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요? 결국에는 포장이고 내가 인성이 좋다는 것을 잘 포장할 필요가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좀 담겨 있어요.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좀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. 챕터 3 쓰신 문현서 작가님 모셨습니다. 우선 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설득 프레젠테이션. 그렇죠. 결국 비즈니스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.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디테일이 달라요. 성공한 분들은 큰 그림도 잘 보지만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. 회사도 위기가 있을 때 그럼 인재를 알아보게 그렇죠. 회사는 항상 그 위기 극복형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. 네. 위기 극복 프레젠테이션의 요소,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. 꼭 직장 생활이 아니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, 사업하는 분들,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 부분을 보시면 본인의 비즈니스와 많이 접목이 되실 것 같고요.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신 고아침 작가님 모셨습니다. 발표를 잘하려면 일단 목소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제 파트에서는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주요로 다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본다고 목소리가 좋아지지는 않아요. 네.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네. 자, 말투에 신뢰감에 음을 입혀라. 신뢰를 위해서 음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거. 이 짧은 글 안에 되게 알차게 돼 있어요. 네. 심지어는 네. 제스처까지 다 있어요. 네. 발표를 잘한다는 건요.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. 직장 안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입찰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쓴 최용석 작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입찰을 컨설팅도 하고 네. 또 대신도 나가죠. 네. 대행으로 하기도 하고요. 입찰 PT의 아주 기초부터 핵심 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입찰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? 입찰 PT를 본다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습니다. 발표자는 수주밖에 없습니다. 전쟁 같은 PT인데요. 입찰 프레젠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면접, 보고, 그리고 행사,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섯 가지를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적인 입찰 PT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MZ 프레젠테이션 책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